부담은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제일 커. 제일 컸어요. 왜냐면 들어간 돈이 크잖아요. 네. 규모도 다르고. 부담 없다 그러면 그 개구라고. 뭐 몇백 평인데 일단은. 부담은 일단 한 거의 체감으로는 한 서너 배예요. 아. 그리고 카페나 식당은 식사 시간 되면 그래도 손님 와요. 그렇죠. 아, 세차장은 자리 잡기 전에는 아, 그렇죠. 세차장에 지나다니는 파리랑 대화해. 거의 뭐 수련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방 막 이런 거죠. 정신과 아, 시간의 방. 막. 아, 투자금이 크면은 부담은 당연히 그럼요, 커지고 네. 이게 딱 창업주들이 생각하는 부담의 경계선. 그렇죠. 근데 투자금이 그만큼 들어가서 비싼 걸 아는데 그런데 시간 지날수록 아 이게 안정적이다 아니다. 요 구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땐 본인이 네. 그래도 평타 이상의 기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신기한 게 날씨가 계산기가 있는지 좀 되는구나 싶으면 주말에 한번 비퍼볼게요. 아 맞아요. 아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안정은 있어요. 네. 위협은 안 받아요. 가끔씩 비 오니까 내가 먹고 산다 할 때도 있겠는데도 원망스러울 때도 많죠. 이번 그렇게 와가지고 장사를 못했는데도 주말에만 햇볕 좀 쬐주더라고요. 아...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주말만 마법같이 따뜻해요. 그렇죠. 지도 미안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신기하게 안정은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너무 또 그렇긴 해요. 너무 좋은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기후가. 사계절이 아름답긴 한데 네. 세차장 하시면 사계절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도 쇼핑. 아니, 저는 이번 겨울 같았으면 좋겠어요. 눈 많이 치워도. 아 네. 아 눈 퍼붓다가 주말만 쨍쨍하면 좋겠어요. 아... 차가 엄청 더러워져서 오니까 또. 아, 그러시면 세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차업종은 진짜 언제나 얘기하지만은 날씨 영향에 아주 죽고 삽니다. 정말로 울고 웃고. 진짜 8시간 근무하고서 집에 가시려는 분들 많으세요. 처음. 아무도 모르시는 나 없어도 돌아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면 안 되죠. 자리 잡은 분들 중에는 있어요 사실. 아 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이 알아서 치워주고 아, 하시는 게 이런... 뭐 치워주는 거 그런 천사 같은 분은 몇 분 못 봤고요. 저는 한 13시간 정도 있어요. 밤 11시까지 근데 이게 세차장 선생님들이 좀 놓치시는 포인트가 세차용품을 쏙 떨어지는 순간이 정말 많잖아요. 아, 맞아요. 사야지 했는데 까먹었다가 아 세차해야지 했다가 갑자기 기억나고 아니, 집에 두고 오거나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세차용품을 살 수만 있으면은 저 멀리서도 일부러 일로 방향 턴에서 오세요.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40분 달려서 갔어요. 네. 거기는 열었다길래. 네, 맞아요. 그거 하나로 손님이 충성 고객이 되는 확률이 맞아요. 저는 높다고 보기 그 때문에 그 타이밍에도 자영업자는 고정된 근무 시간은 사치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하잖아요. 네. 5개월 동안 하면서 딱 하루 쉬었어요. 딱 하루요? 며칠 한 주 전인가 한번 비 확 하루 종일 왔었잖아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죠? 네, 근데 요 남들은 못 쉬어요. 여러분들이 그 랩스체나 사업 좀 알고 계실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3시간만 자고 다시 나온다. 근데 지금 5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쉬었다 이런 키워드님들만 잘 보시면은 이러다가 금방 지치세요. 저는 한 2, 3년 하시면 거기서 술 드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사장님들이 힘드니까 이제 모르고 하시면 못 견뎌요. 에, 진짜 혼자 있어야 되는 업종이기도 하면서 서비스 업종인데 또 쉬는 날이 없어요. 장사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쉬는 날 없고 또 좀 뭐랄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하나 말고 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차장은 알바가 운영한다 해가지고 이게 되는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절대적으로 사장님이 일단 있어야 돼요. 사장님이 있든가 아니면은 사장급의 매니저를 고용을 하든가. 그렇죠.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죠. 또 서비스를 팍팍 줄 수 있는 감동시켜줄 수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 정도 급의 사람이 있어야지 단순히 뭐 돈만 바꿔주거나 뭐 잠깐 쓰레기 주스로 가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으면 또 이게 손님이 떨어지거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창업 셀프세트나 창업은 생각보다 이 매장 안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매장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
맞아. 매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거품설 비율이 높은 매장도 있을 거고 네. 개인 용품을 쓰는 게 높은 매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용품 손님이 많아졌고 처음에 비해서 개인 용품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확실히 있어요. 그 지역에 그 아까 그 용품 천만 원 파시는 사장님. 네. 그분 어떻게 하냐면 카트 진짜 큰 걸 들고서 그 용품 들고 다녀요. 그러고서 알려줘요. 한번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드레싱 이렇게 하면 이거 좋아요 하고서 네 개 다 발라주고 가요. 그럼 이제 그분이 와서 그 다음에 다이어트 드레싱까지 하니까 좋더라 하면서 나중에 또 해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스노우폼이 그때 당시에 개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장님의 스노우폼 서비스를 뿌려줘요. 쫙 뿌리면 또 멋있잖아요. 막 쫙 뿌리고 우리 집 폼이 막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저 하얀 건 뭐야? 그쵸, 그거. 그렇게 하면 또 서비스를 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 오시면 또 그걸 또 하세요, 또. 그쵸. 이게 왜 좋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너랑 나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이 문화를 더더더 많이 알려야 되는데, 지금. 하여간 그래서 뭐, 그래서 앞에서 좀 얘기했던 것들이 좀 천천히 이게 종합돼서 보면은, 사장님이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단순히 뭐 돈 좀 바꿔주고 뭐 쓰레기 줍고 단순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네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오늘은 몇 명 전도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막중한 인물을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점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장점은 어쨌든 셀프잖아요. 네. 그렇죠. 세차하는데 지장 없고 세차를 아는 사람이 세차를 할 때는 뭐 해주고 싶어서 돌아다녀도 해줄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맑으면 귀찮아하지. 아 그럴 때 있어요. 네. PC방에서 게임 잘 되면은 뭐 해줄 서비스가 없듯이 줘봐야 아이스티 하나 주고 커피 하나 주고 뭐 이런 게 다 있듯이. 와, 그러네요. 셀프 세차 아는 분들이 와서 하고 있을 때는 기계 잘 돌아가면은 할 게 없어요. 할 거 없어서 청소. 막 쓰레기통 닦고 있고 혼자 심심하니까 네. 뭐 그런 건 또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인 거죠 이게 지금? 장점이지. 장점이죠. 뭐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자리를 잡고 나면 편한 시즌이 많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초짜니까. 단점은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네. 일단은 금액이 큰 것부터가 단점이고 그리고 사실 세차장이라는 업종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편이죠. 맞아요. 기비에 있다 보니까 또 3개월에서 6개월에 걸는데 3개월 만에 잡으시면은 그분은 조상님한테 진짜 절하셔야 되고 하늘이 좋았는데 6개월 정도부터 자리 잡혀가는 것 같다라는 스텝만 보여도 감사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그럼요. 업종? 사실 근데 자리 잡는데 6개월 걸리는 업종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카센터만 해도 그거보다 빨리 잡아요. 주유소도 그거보다 빨리 잡고 네. 카페는 뭐 두 달이면 끝나요. 식당도 뭐 한두 달이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진짜 많이 했는데도 와 진짜 이래가지고 될라나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내면의 싸움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에요. 큰 돈은 넣었는데 부담을 갖고는 시작했는데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려요.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쵸, 네. 제일 큰 단점일 거예요. 되게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그런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확실히 공사에서의 단점이 이 시장에서는요 제일 많은 그렇죠. 일단 크게 들어가고 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단점들이 시작부터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럼 지금 셀프 세차장을 생각하고 계신 예비 창업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좀 이 말은 꼭 드려야겠다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난 이거 몰랐는데 너네 알 제가 뉴비라서 네. 세차장 쪽에서는 저는 나이도 막내고 네. 부록이 막내예요 거의. 그리고 기간도 얼마 안 됐잖아요. 뉴비란 네. 말이에요. 뭐 세차장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건방진 말인데 예비 창업주분들한테 조심하는 말은 제가 제일 알려주기에 가깝겠죠. 제일 준비 시기랑 네. 가까우니까 네.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무인을 생각하고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식 없어도 되겠지 그냥 이런 그냥 아 뭐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시려면은 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현금 뭐 들어오니까 난 숨기면 부자가 됐죠. 세금 다 대충 깔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건데 그런 생각, 그런 옛날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되고 조금 업종 자체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오랜 시간 있어야 되고 오랜 시간 고독을 즐기든 네. 고독을 이기든 이런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자영업의 장단점은 다 아시니까 이 세차라는 거를 즐기거나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세차를 알려주는 걸 즐거워하거나 뭔가 이런 큰 땅을 치우는 데 희열을 느낀다거나 이런 성향이시면 딱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랑은 좀 안 맞아 라고 하시면은 일단 그 앞에 말했던 뭐 현금이나 이런 옛날 정보를 떠나서 안 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차장 창업에 대한 발품은 절대 인터넷이 없어요. 발품에 길 위에 있어요. 길 위에. 길 위를 계속 돌아다녀야지만 이 진짜 정보를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나 아니면 옛날 말들을 전부 다 모두 다 평균을 깨고서 가능한 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정말 듣는 예. 사장님도 한 200군데 넘게 돌아다녔죠? 200군데 다니면서 좀 체커 이렇게 흰색 검은색 다이소에서 사서 네. 2,000원입니다. 그거 양쪽에 들고 이쪽에서 손님이 이 매장에서 계속 세워놓고 하루 종일 찍으면서 네. 평일 이틀 주말 이틀 딱 찍으면서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이거 두 개 다른 색으로 아. 찍기까지 했어요. 아.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가 보이니까 진짜 엄청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제일 열심히 발품 판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근데 아유,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였어요. 당시에는 차만 닦아봤지.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길 위에서 답을 찾기를 좀 바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새알람이 이제 곧 프랜차이즈업을 좀 거의 다 준비가 돼가요. 이제 새알람만의 또 세차장이 이제 저희 업이 좀 곧 나올 거의 시기가 돼 있어요. 이제 뭐 좀 이쁜 디자인으로 이제 준비를 중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 있잖아요. 뭐 대충 얼마 벌어요? 뭐 이런 길 위에 말고 정말 인터넷 떠다니는 질문들 말고 정말 심도 있게 난 이거를 해보고 싶다 하는 창업이 셀프 세차장이라면은 저희가 메일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질문해보면은 저희도 시간이 되는 한 가능한 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쪽 시장의 창업을 쉽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그 뭐 스물 몇 살인데 제가 스무 살 초반인데요. 제가 이거 좋아하는데요. 하면 얼마 들어요? 이런 청년이 많긴 많아요. 별의별 분들 다 있어요. 맞아요. 집에다가 세차장을 넣겠다. 맞죠. 근데 집에 세차장 못 넣어요. 착각하시는데 세차장을 지을 수 있는 데다가 집을 지으셔야 되고 주거지에는 못 지어요. 상업지인데 상업지 같은 금싸라기에 왜 집을 지어요? 임대료 받아야지. 그렇죠. 아직까지는 셀프 세차장 창업이든 디테일링 시장 창업이든 아직 시장이 막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궁금하신 점은 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형님입니다. 사장님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와서 또 이거 좀 궁금하대요 하면 또 그때도 한번 인터뷰를 좀 부탁드릴 수 있고 또 비 오는 날 제가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자주 저희 쪽 오니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점을 저희가 또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또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정말 모든 걸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독자들이 대신 지금 이 세차장을 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또 더 좋은 세차 문화에 대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맨 마지막에 항상 보시는데 항상 보기만 했지 깊게 생각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네. 여기 보통 안녕 안녕 안녕